자, 교재 6쪽, 레슨 1, 1과 단어 어휘 어구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약속, appointment. 아, 보이네요. 약속, appointment고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뭐 스케줄 같은 거짤 때, appointment 같은 것들을, 플래너 같은 곳에, 플래너, 계획표 같은 곳에 스케줄을 어포인트먼트들을 적어 놓죠. 자, 그 다음에, attention. 주의 주목이고요. attention, 뭐, 주의할 거는 attend 배운 적 있고요. attend의 뜻은 동사로서 참석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참석하다. 그래서 제정신이 참석해 있는 게 attention인 모양이네요. 주의하고 주목하는 거, attention. 예. 뭐, 군대 같은 데서, 뭐, 차렷, 이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텐션 차렷. 예, 그 다음에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수고가 아마 나올 거예요. 뭐 집중하다란 뜻에 집중하다 수고가 안 나오네. 여기 수고 하나 집중하다란 뜻의 수고 페이 어텐션 투 뭐뭐 하면 뭐뭐에 집중하다 란 뜻이니까 pay attention to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빠져있는 수어가 있어서 하나 알려드렸고요. 그다음엔 세 번째 셰프 요리사. 뭐 요리사란 뜻으로서 뭐 같은 말은 쿡이 있겠죠. 주의해야 될 거는 쿠커는 조리기구니까 쿡 요리하다 요리사 요리하다. 셰프, 조리사. 그 다음에 반친구 클래스메이트, 뭐 아는 단어. 클래스메이트. 그 다음에 컨테스트, 대회, 경연 대회. 컨테스트 같은 말은 컴페티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COMPETITION, 컴페티션, 대회. 같은 말 컨테스트. contest, competition, 대회, 경연 대회, 뭐 말하기 대회, 뭐 speech contest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due date, 마감일, 예정일, 뭐 when, 뭐 이런 식으로 due date는 문장 속에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숙제 언제까지 내야 돼요? 이런 거 물어보고 싶을 때, 뭐 when is the due date? of this 뭐 homework 이런 식으로 뭐 homework 대신에 assignment도 있네요. When is the due date of this assignment? 이 숙제 뭐 assignment는 숙제란 뜻으로 해요. homework하고 비슷한 뜻. When is the due date of 뭐뭐의 due date of 이런 식으로 This homework의 due date 기한은 언제인가요?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due date 써먹는 법 알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학년 grade가 있죠. 학년 grade. 뭐 grade는 학년이란 뜻 이외에도 등급이란 뜻도 있고요. 학년 등급 grade. 그 다음에 식료품점 grocery store. 뭐 여러 가지. 뭐 채소 같은 것도 팔고 그다음에 뭐 우유라든지 치즈 이런 거 파는 곳을 grocery store. 오케이, 그다음에 planner. 저뭐 아까 전에 appointment 적어 놓는 곳 grocery store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planner, appointment planner 계획표. 그다음에 posting. 인터넷 게시글을 포스팅이라고 얘기하죠. 포스팅. 뭐, 게시하다란 뜻으로써. 게시하다. 인터넷 같은 곳에 게시하다란 뜻으로써 포스트가 있죠. 포스트. 게시하다. 동사고요. 그 다음에 프레젠트. 뭐, 선물. 그 다음에 뭐, 현재의.
또뭐 참석한 다양한 뜻이 있는 거. 명사로서 선물, 형용사로서 현재의 또는 참석한. 그 다음에 또 동사로서 쓰이죠. 동사로서는 보여주다, 제시하다. 프레젠트의 다양한 의미. 그리고 선물이라는 뜻일 때 같은 말은 기프트가 있죠. 기프트. GIFT. 기프트. 그 다음에 요리법. 요리법. 리시트죠. 리시트. 아, 리시트란다. 레시피. 선생님이 헷갈리고. 레시피. 요리법. 셰프. 뭐, 셰프들이 많이 알고 있겠죠. 셰프랑 관련 있는 거. 셰프들이 레시피를 많이 알고 있겠죠. 레시피. 그 다음에 스케줄. 뭐 아까 전에 뭐 관련된 단어로서는 appointment, planner, 그 다음에 schedule 이런 것들 전부 관련 있는 말이죠. 일정, schedule. 그 다음에 스마트폰, textbook, 교과서. 그 다음에 uniform. 뭐 학교 유니폼은 교복이라고도 하죠. uniform. 그 다음에 volunteer, 자원봉사자. volunteer, 자원봉사자. volunteer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란 뜻도 있고, 자원봉사 활동이란 뜻도 있고요. 뭐 자원봉사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로도 쓰입니다. 자원봉사하다. 오케이. 그래서 volunteer는 뭐 하는 사람도 되고, 행위도 되고, 동사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남을 돕는 행동, volunteer. 남을 도와주는 사람, volunteer. 남을 도와주다, volunteer. 오케이. 그 다음에 성취하다, achieve. 뭐 같은 말은 accomplish가 있죠. accomplish. 성취하다. achieve, accomplish. 뭔가를 이룩해내는 거, achieve, accomplish. 그 다음에 focus, 집중하다. 뭐 focus는 그냥 쓰기보다는 어디 어디에 집중하다 할때 전치사 on과 함께 사용되니까 그냥 focus라고 익히기보다는 focus on, 뭐 focus on, focus on your, 뭐 focus on your homework, 뭐 focus on your work, 뭐네 일에 집중해라. 그래서 focus on 같은 말이 뭐겠다? pay attention to, pay attention to, focus on 같은 말로서 알아두세요. pay attention to, focus on. 그 다음에 forget, 뭐 forget의 3단 변신, forget, forgot 앞에 for로 쓸까요? forgot, got, forgot 해도 되고 forgotten 해도 되고. forget, forgot, forgot 또는 forget, forgot, forgotten 이고요. 반대말은 remember. M-E-M-B-E-R. remember. 그 다음에 happen. happen은 어떤 일이 생기다, 발생하다 이런 뜻이에요. happen. happen. happen 같은 말 일단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happen 같은 말은 take place. take place고요. 그 다음에 happen이 무슨 일이 생기다란 뜻이기 때문에 뭐 happen과 함께 사용되는 어떤 표현 잠깐 살펴보면요. 뭐 이런 표현한다 치자. "자, 그 일이 발생했다"라는 말 뒤에 6가지 질문 중에 넣을 수 있을 만한 건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이런 말밖에 못 넣겠네요. 어젯밤에 뭐 저기에서 순서대로 영어 순서대로 하면 저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말들만 그러니까 결국 happen 뒤에 붙일 수 있는 happen 뒤에 붙일 수 있는 건 when, where, how, why 밖에 없다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예를 영어로 표현하면 that thing, 뭐, that thing,
시제 과거니까 happened over there 저기에서 last night 이런 식으로 that thing happened 그 일이 발생했어요 where에 대한 대답 over there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last night 그래서 happen이라는 동사의 주어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잘 없고요 어떤 사건이 주로 주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들이 오니까 happen 동사는 주로 몇 형식으로 표현되는 동사다 형식 배웠죠? happen 동사는 몇 형식 동사다? 바로 일형식 동사라는 거죠 that thing 저 일이 발생했어요 that thing happened 발생했었다 어디서 발생했는데? where? over there when? 언제? last night 이런 식으로 happen 동사는 일형식 동사입니다 같은 말은 take place고요. 그 다음에 떠나다라는 뜻도 있고, 뭐 두고 가다라는 뜻도 있죠. 떠나다 또는 두고 가다. 3단 명시는 leave, left고요. 왼쪽이란 뜻의 left하고 스펠링 똑같으니까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leave, left. 그 다음에 잃어버리다, 지다라는 뜻의 lose죠. lose, lost, lost. 알고 있을 거고요. lose, lost, lost. 세 번째 녀석은 분실된 이란 뜻을 갖고 있겠죠. 사라져버린, 분실된. lose, lost, lost. 그 다음에 뭐, 지다란 뜻일 때 반대말은 win일 거고요. 그 다음에 잃어버리다란 뜻일 때 반대말은 find겠죠. 뜻에 따라서 반대말이 달라지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3단 변신, lose, lost, lost 알아두시고요. 다음 관리하다 manage죠 manage 여러분들 뭐 매니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관리인 뭐 관리자 이런 뜻으로 manager 여기 e로 끝나니까 r만 붙여서 manager 하면 관리인 될 거고요 manage 하면 관리하다가 되겠죠 manage 관리하다 그다음에 master 뭐뭐를 동사로 master가 동사로 쓰이면 뭐뭐를 완전히 익히다, 뭐뭐에 숙달하다라는 뜻이고요. 뭐 명사로도 쓰입니다. 명사로서는 뭔가에 대한 대가, 뭐 뭐뭐를 완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을 대가라 하죠. 뭐뭐 국수의 대가다, 만두의 대가다 뭐 이런 식으로 master다, master of English 영어의 대가다 이런 식으로 master 동사도 되고 사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연습하다 practice 뭐 practice는 enjoy처럼 뭐뭐 하는 것을 연습하다 할때 ing 형태만 좋아하는 거 doing 형태만 좋아하는 거 practice doing 뭐 practice 뭐 playing soccer 뭐 practice playing the piano 이런 식으로 이렇게 practice 연습하다 하고요 그 다음에 prepare 준비하다란 뜻인데 prepare도 그냥 익히지 마시고요. 아까 전에 뭐뭐에 집중하다가 뭐라 했습니까? 뭐뭐에 집중하다는 focus 뒤에 전치사 on을 붙여서 focus on 이렇게 외우라 했죠. focus on, pay attention to 그 다음에 무엇무엇을 준비하다 할 때는 prepare for입니다. prepare for I am preparing for the dinner. 나 저녁 식사 준비 중이야. Prepare for 뭐뭇을 준비하다. Prepare가 자동사기 때문에 일형식 동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지고 싶을 땐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visit 갔다, go 갔다 이런 거죠. 얘는 visit 같은 녀석이 아니고 go to school, go 같은 녀석이다. 목적어를 가지고 싶으면 명사 목적어를 가지고 싶으면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Focus on, prepare for. 그 다음에 spend가 나오네 spend는 일단 3단 변신 spend, spent, spent죠 spend, spent, spent고요 자 spend에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알아두셔야 될게 뭐냐 예,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표현을 한다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런 표현 있다 칩시다.
자, 얘를 영어로 표현할 때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이제 쓰다, 소비하다라는 뜻의 spend 동사를 가지고 나는 뭐뭐 하는데 나의 돈을 썼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겠네. 나는 피아노 연습하는데 나의 시간과 노력할까요? 뭐 이런 표현이 있다. 자, 일단 나는 게임 구입하는데 돈을 썼다는 건 내가 썼다, 누가다부터 표현하죠. I 시제 과거니까 spent. 그럼 what 목적어 what에 대한 대답. My money. I spend my money. 한 다음에 자 게임 구입하는 거. 자 일단 게임을 구입하다는 buy games죠. buy games인데. 이 자리에 뭐뭐 하는 것이란 표현으로서 ing를 써서 I spent my money buying games에서 자 요거를 보고 뭐라고 하냐 지금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걸 보고 뭐뭐 하는데 A를 쓰다라고 합시다. 뭐뭐 하는데 A를 쓰다라는 표현할 때 spend A하고 doing의 형태로 spend A doing이란 표현이 있어요. spend A doing A를 여기서는 my money를이죠. Spend a doing 하면 이 표현은 뭐다? doing 하는데 a를 쓰다라는 표현입니다. Spend a doing 조심해야 될게 여기 동사의 형태가 ing라는 점. Spend a doing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뭐 노력은 영어로 effort라고 합니다. effort 그래서 뭐 이번에는 시제가 현재니까 누가다 I가 spend 한다 my time and effort 그 다음에 피아노 연습하다는 practice playing the piano인데 요 practice의 형태가 spend a doing 해야 되니까 I spend my time and effort practicing playing the piano 이런 식으로 spend a doing 하는데 practice 하는데 practicing의 형태로 써야 된다. 됐습니까? spend a doing 필기해 놓고 이거 필기해 놔야 됩니다. 설마 안 하는 건 아니겠지. 해 놓고 spend a doing 알아두세요. 그래서 spend a doing. 그래서 뭐뭐 하는데 A를 쓰다라는 표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tretch가 나오네요. stretch 늘리다. 뭐 몸을 이렇게 쭉 펴는 거 이런 것도 stretch라고 그러죠. stretch. 뭐 이렇게 준비 운동 같은 거할때 stretch 해야죠. 그 다음에 daily가 있네요. daily 매일매일의 자 daily가 만들어진 관용은 day라는 명사가 있죠. 자 명사에 ly 붙이면 형용사가 됩니다. 자 근데 y로 끝나는 경우에 y를 i로 고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daily가 되는 거고요. 그럼 뭐 매일 밤마다의 하고 싶으면 뭐겠습니까? 매일 밤마다의 하고 싶으면 nightly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주마다의 일주일마다의 하고 싶으면 일주일이 week니까 weekly 하면 매주마다의 뭐 매달마다의 하고 싶으면 monthly 1년마다의 하고 싶으면 뭐겠어요? yearly 이렇게 하면 1년마다의, 매달마다의, 매주마다의, 밤마다의, 매일마다의, daily, nightly, weekly, monthly, yearl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daily 같은 경우에는 how often에 대한 대답입니다. how often 얼마나 자주? how often 했더니 daily 그 다음에 도움이 되는 helpful. 자, ful 붙으면 형용사 되는 경우 많죠. 도움이 되는 helpful.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반대되는 표현은 쓸모없는이 될 테니까 뭐겠습니까? 쓸모없는 useless가 있죠. useless. 쓸모없는 useless. 도움이 되는 helpful. 그럼 helpful하고 비슷한 말은 뭐겠습니까? helpful하고 비슷한 말은
useful, 쓸모 있는, useful, 도움이 되는, helpful, 비슷한 말이고요. 얘들 둘이 비슷한 말, 반대말은 useless, 쓸모없는. 그 다음에 중요한, important. 뭐 반대말은 중요하지 않은 이니까 뭐겠습니까? unimportant 하면 되겠죠. unimportant, 중요하지 않은, important, 중요한. 자, monthly, weekly 나오네요. 매달마다의 monthly, 매주마다의 weekly, 매년마다의 yearly, 매년마다의 yearly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의 whole, whole. 뭐몸 전체 하고 싶으면 뭐겠습니까? 몸 전체, whole body 하면 되겠죠. whole body, whole body, 몸 전체, whole body. 그다음에 대신에 instead를 사용해서 뭐뭐 대신에 이렇게 쓰고 싶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뭐너 대신에 이런 표현. 너 대신에 이럴 때는 instead 뒤에 전치사를 붙여야 되는데 만나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instead of you 쓰겠죠. instead of 하면 뭐뭐 대신에고요. instead 하면 그냥 어찌시 부사로서 대신에 instead. 그다음에 또 다른 부사가 하나 더 보이네요. probably 아마도란 뜻의 probably고요. 얘들은 probably는 같은 말들 쭉 알아두세요. probably 아마도. 일단 probably 어떨 때 쓴다? 뭔가 추측할 때 쓰는. 자, 추측할 때 쓰는 조동사도 있죠. 추측할 때 쓰는 조동사도 있는데 이건 추측할 때 쓰는 조동사가 아니고 추측하는 느낌을 전달하는 어찌시 부사이고요. probably가 있고 같은 말은 perhaps, 비슷한 말 perhaps, 아마도 perhaps. 그 다음에 maybe도 있죠. maybe, maybe 부사로 쓸땐 붙여야 됩니다. maybe, 아마도 maybe. 띄어 쓰면 안 돼요. 띄어 쓰면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됩니다. 부사로서 아마도란 뜻의 maybe, perhaps, probably가 있고요. 얘랑 비교해서 조동사 may는 이렇게 may 쓴 다음에 뭐 he may be 뭐 sick 이런 식으로 he may be sick 하면 이거는 그 조동사를 써서 추측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는 아플 수도 있다. he may be sick. 그러니까 같은 표현을 probably나 뭐 perhaps, maybe 쓰면 이런 식으로 maybe, perhaps, probably he's sick 이런 식으로 하면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느낌이다. 아마도 그는 아프다. 그는 아플 수도 있다. 해석해드렸어요. 조동사 may 뒤에 동사 원형 와서 뭐뭐 할지도 모른다니까 그는 아플지도 모른다 이고요. 얘는 아마도 그는 아픕니다인데 뭐 어차피 하는 얘기는 비슷하네요. 그다음에 regularly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regularly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뭐 exercise regularly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exercise you should exercise regularly. 너는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돼. 뭐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still, still 여전히 아직도 뭐 I still love you 뭐 이렇게 하면 나는 여전히 아직도 너를 사랑해. 뭐 이런 표현이죠. I still love you 아직도. 자, 얘는 나중에 만나게 될 건데 형용사로도 쓰여요. 형용사로서 무슨 뜻도 있냐면 얘가 고요한. 꼼짝하지 않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는. 이렇게 뭐 still lake 하면 고요한 호수 이런 뜻이겠죠. still lake 고요한 호수 still lake. 그래서 still이 부사로서 아 여전히 아직도란 뜻이지만 다른 뜻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이것도 얘기해야 되겠다. 참, regularly에서. regularly에서 ly 빼면 뭐가 되겠다? regular가 되겠죠, regular. regular는 형용사로서 일반적인 이란 뜻입니다. 일반적인. 우리 뭐, 피자 같은 거할 때, large size냐, regular size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regular size는 보통 size를 regular size라고, regular는 어떤 시 형용사고, 어떤 시에 ly 붙인 regularly는 부사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wisely 나왔으니까, 이제 wise도 알아두겠죠. wise는 지혜로운이라는 형용사죠. 지혜로운.
얘는 형용사다. wisely. 아무래도 이번 1과에서 중요한 문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형용사를 써야 할 자리냐, 부사를 써야 할 자리냐. 형용사 넣어야 하는 위치하고 부사를 넣어야 하는 위치, 그다음에 뭐 5형식 문장 뭐 이런 것들 주의해서 1형식 문장이냐, 2형식 문장이냐, 3형식 문장이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용사 자리인지 부사 자리인지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동안 나왔네요. 동안 during. during은 쓸때 어떻게 쓴다? during 어떤 것, 어떤 것 동안 쓰죠. during this morning 이런 식으로 오늘 아침 동안. during this morning. 이거랑 비교해서 뭐 3일 동안 이런 거는 for 3 days.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하는 동안 while I was walking. 내가 산책하는 동안 뭐 이런 거. 접속사 while I was walking. 내가 산책하고 있는 동안 있었던 동안 while 주어 동사 있는 거 접속사 while I was walking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하루 동안 뭐 for a day for 3 days 어떤 것 동안 during 어떤 것 during this morning. 오케이. 그 다음에 toward 전치사입니다. 뭐 toward는 뭐 to하고 거의 비슷한 뜻인데 그뭐 to보다 좀더 움직임이 느껴지는 어떤 전치사라고 보면 되겠고요. Toward the moon, 뭐 달을 향하여, 뭐 the spaceship is going, 그 우주선이 가고 있는 중이야. The spaceship is going toward the moon, 달을 향해서, 뭐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until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된다는 얘기니까 until 어떤 것도 되고 until 누가 나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9시까지 이런 거 until 9 o'clock 이겠고요. 그다음에 네가 올 때까지 until you come. until you come. 뭐 내일 네가 올 때까지 until you come tomorrow. 자, 요 부분에 조심해야 될 게, 요게 뭐 나는 여기서 기다릴 거야, 난 여기 있을 거야, I will be here. 네가 올 때까지 I will be here until you come tomorrow인데 여기 절대로 고려장머리 없이 will 넣으면 안 된다는 거 배운 적 있습니다. 왜냐하면 until you come tomorrow가 네가 내일 올 때까지인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까지 너는 여기 있을 거니? 라는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를 보고 시간의 부사절이라 한다 했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만약라면하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 버르장머리 없이 will 넣지 말라라는 거 until이 접속사일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는 미래라도, 미래 일이라도, 미래라도라고 할게요. 미래라도 현재로 표현. 현재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거들. 수거 나오네요. 자, 그래서 속도를 늦추다, slow down인데, slow down에서 일단 문법적으로 얘는 뭐다? 이어 동사입니다. 이어 동사. 그래서 뭐 나의 속도를 늦춘다 뭐 slow me down 이런 식으로 인칭 대명사가 목적일 때는 다리 사이에 낑굴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Don't slow me down 뭐 이런 식으로 slow down me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하지만 search for 자 이어 동사는 이게 부사일 때라 했어 어찌시. 하지만 얘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찾다 할 때는 search for it 해야지 search it for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얘는 이어 동사가 아니고요. search라는 동사 뒤에 마치 go 뒤에 어디 어디로 가다 할때 go to it 하듯이 그것에게 가다 할때 이렇게 전치사 플러 얘는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이런 식으로 할까. 하지만 slow down 할때 down은 전치사가 아니고 부사니까 둘 사이에다 낑가 놔야 된다. Go to the moon 하듯이 search for it 한다. 그다음에 put aside. aside는 한쪽으로란 뜻의 얘도 또 이어 동사입니다.
그래서 put aside it이 아니고 그것을 한쪽으로 치워놓다 할때 put it aside 밖에 안 돼요. put it aside, put it aside, put them aside. 이어 동사인 것과 동사 플러스 전치사인 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search for it, slow me down, put it aside, put them aside, slow them down, search for them. 여기 목적어, 여기 여긴 안만기, 여기는 목적어가 안만기어봤자 안 하면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 목적어가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는데, 그런데 안만기어봤자 하면 다리 사이에 낀가 놔야 되는 이어 동사. 자, 그 다음에 used to가 나오는데, used to가 일단 used to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 이 녀석은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그래서 다른 조동사 will이나 can처럼 사용해야 되는데,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가곤 했었다, 뭐 나는 거기 가곤 했었다 이런 거 표현할 때 I used to go 이런 식으로 I used to go. 자, 그리고 used는 조금 어려운 조동사인데 미리 나온 것 같아요. 자, 어떤 점이 또 어렵냐면 얘가 뜻이 좀 특이해요. used to 조동사의 뜻은 과거에는, 요 뒤에 나온 동사가 나올 텐데, 과거에는 이 동사의 행동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안 한다 이 뜻입니다. 뭔 소리예요, 선생님?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는 게으름뱅이 잠꾸러기라 갖고, 난 옛날에는 늦게 일어나곤 했는데, 나는 예전에는 라는 표현을 I used to get up late, but I don't get up late. 뭐더 이상 안 한다 할때 anymore 이런 거 넣을 수 있는데, 자, I used to get up late, but I don't get up late anymore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그러나 라는 말한 다음에 나는 더 이상 늦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무슨 시제로 표현했다? 이렇게 현재 시제로 표현했죠. 근데 이 앞에 이 used라는 과거에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라는 조동사를 썼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단 얘기야. I used to get up late 해도 어떤 뜻이 들어있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특이한 조동사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I used to get up late, but I don't get up late anymore.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하긴 하겠지만, 근데 벌써 여기에 I used to get up late. 나는 과거에 늦게 일어나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이 조동사 used라는 조동사를 썼기 때문에 이미 다 들어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현재는 더 이상 그렇지, 현재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표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표현해도 이 내용이 다 전달이 된다는 게 used가 특이하고 중요한 점이고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조동사 used to 했고요. 다음에 get along with 나오네. get along with 누구누구와 잘 지내다. 뭐 get along with your sister라고 부모님들이, 뭐 get along with your brother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이 많이 말씀하시겠죠. 누구누구와 잘 지낸다. get along with 뭐반 친구들하고 잘 지내라. get along with your classmates 이런 식으로 get along with 뭐 전치사 with도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at a time 한 번에 at a time 뭐 여기에 on은 원으로 써도 되겠죠. at one time, at a time 한 번에고요. at a time. 그 다음에 이거랑 비교해서 at the time 한번,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미 배웠는데 at the time은 then하고 똑같은, 얘는 무슨 뜻이다? 그때, 그 당시에 란 뜻이죠. 이건 at the time, 과거의 어떤 시점을 얘기할 때는 at the time, 그때. at a time은 한번 만에, 한번 만에, at a time, 한 번에. 그 다음에 put off도 이어 동사입니다. 이어 동사.
그래서 그것을 미루다 할 때, put it off. 뭐, 이게 이제 더 스케줄 같은 거, 또는 the appointment 같은 거를 잡아왔을 수 있겠죠. 뭐, 그, 지금 이어 동사에 대해서 내가 뭐, 다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자, the appointment, 약속, appointment 배웠죠. 그러면 그 약속을 미루다라는 표현이 이때는 어떻게 한다? Put the appointment off도 되고, 뭐도 된다? Put off the appointment. 둘다 된단 말이에요. 알고 있죠? 이거 굳이 얘기 안 해도 알죠? 이어 동사인 경우에는 목적어가 두 이어 동사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고 다리 사이에 낑길 수도 있고 끝에 갈 수도 있다. 근데 the appointment에게 앞만 길어봤자라는 대명사로 바꾸는 규칙을 사용하면 뭐밖에 안 된다? Put it off. 어순밖에 안 된다. 다리 사이에 낑가 나야지만 맞는 표현이다라는 거. 이게 이어 동사에 모두 적용되는 규칙이죠. 이어 동사라고 쓴 것들은 선생님 쭉 써놨었죠, 여기에. slow down, put aside, 이런 것들. 반면에 search for라든지 get along with은 전치사입니다. 부사가 아니고. 그래서 이어 동사라고 안 했어요, 애들은. put off도 이어 동사니까 put it off, put them off.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 walk toward my dream. 뭐 이런 식으로 익히면 될것 같아요. walk toward my dream. 이렇게 하면 익히기 쉽겠죠. 나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라는 뜻으로. 뭐, 이, 뭐, 단어의 뜻은 노력하다, 일하다, 공부하다, 이런 뜻이고요. 나의 꿈을 향하여니까, 나의 꿈을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것 되겠죠. 마찬가지에 이어 동사 아니고요. 전치사니까. walk toward it, 이런 식으로. walk toward it. 뭐, 여기는 사이에다 낑가 놓으면 안 됩니다. 이어 동사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I set my mind on it 뭐 이런 식으로 I set my mind on 뭐 mastering English. 오케이. set my mind on 요거는 이제 예문 뭐 나는 영어를 마스터하는 곳에 뭐 이런 표현이 있다 칩시다, 그쵸?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다 I set 한다. 무엇을 my mind를 내 마음을 맞춰 놓는다. 어디에다가 on master가 동사니까 전치사제야 동명사 목적어 mastering S 빼먹었네 mastering English 이런 식으로. I set my mind on. 다음에 어떤 뭐, 뭐뭐 하다를 집어넣고 싶으면 전치사 뒤에 동명사 목적어 써서 하는 것, ing. to do는 이 자리에 안 되죠. to master는 안 되고요.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뭐뭐 하다를 하는 것할 때는 ing 형태의 동명사만 가능하다. I set my mind on mastering English.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look for는 뭐뭐를 아직 못 찾았을 때라 했어. 뭐 look for랑 같은 말 나오네. look for랑 같은 말저 앞에 나왔던 뭐예요? search for죠. search for, search for, look for 뭐뭐를 찾다. 그리고 여기 있네라고 찾은 건 비교, 비교. 그래서 여기 있네 한 거는 뭐다? find 한 거다. find도 사전 찾아보면 찾다고, look for도 찾다고, search for도 찾다니까, 이거 셋다 같은 거다 이러면 안 되고요. look for랑 search for가 같은 거. 두리번 어딨지? 아직 못 찾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find는 여기 있네라 했고요. 그다음에 pay attention to, focus on 했었죠. 뭐뭐에 집중하다. focus on, pay attention to.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계속 뭐, 어휘, 어구. 이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지금 이 수업은 클래스 카드에 있는 것들 어느 정도 끝내놓은 상태에서 하셔야죠.